사고 날것 같고 뭔가 위험하고 이런 건 신가물이 있는 우리 꽃님들은 감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본능적으로. 자, 여기에서 그 위험을 아주 유하게 넘길 수 있고 급하게 넘길 수 있는 것이 대수대명의 테크닉이라고 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 눈꽃마녀 선생님 맞으신가요? 아, 우리 PD쌤이 충격을 먹으셨군요. 생크맨 보험을 위해서 팬 서비스 차원에서 생뚱맞게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은 촬영을 정말 진심으로 즐기고 계십니다. 그럼요. 네. 나의 유일한 취미생활이고 내가 우리 꽃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에서 오늘 이쁜 척하고 착한 척을 해. 있는 그대로 늘름하게 발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대수대명이요. 오. 어떨 때 필요한 건가요? 아, 요즘 너무 참신한 질문을 잘 갖고 오는데? 자, 꽃님들. 우리가 말하면 맨날 뭐, 너는 죽는다, 단명이다, 너는 병꽃을 해야 된다, 뭐, 대수대명을 쳐야 된다, 액막이를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대수대명. 명을 바꿔치기 하고 명을 대신하는 부분들을 얘기해서 대수대명이라고 하는데 사고 날것 같고 뭔가 위험하고 이런 건 신가물이 있는 우리 꽃님들은 감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본능적으로. 이것은 생존 본능이니까 나에게 위험의 순간이 다가온다. 이걸 감지를 해. 자, 여기에서 그 위험을 아주 유하게 넘길 수 있고 급하게 넘길 수 있는 것이 대수대명의 테크닉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흑마술이고 비방술이고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명이고 내가 수술을 해야 되고 내가 죽을 고비가 있고 내가 사고수가 있고 크게 명을 치룰 수 있는 그 위험도를 나 대신에 다른 살아있는 생물을 생명체를 저승사자에게 주는 거예요. 대수대명의 원리는. 그러니까 왜 구타할 때뭐 수고 빨지 말고 갖고 와라. 그 살아있는 닭이 됐든, 살아있는 돼지가 됐든, 살아있는 말이 됐든, 소가 됐든. 근데 제일 흔한 게 닭이고, 정말 오늘 내일 죽어서 진짜, 응? 이 사람이 코마 상태에 있고, 날도 없고 쉬도 없을 때, 제법 큰걸 보내니까, 산 돼지를 멱을 따죠. 그렇게 해서 돼지를 보낼 때가 있고 더큰 거는 용마, 말을 보내기도 하고. 근데 왜 내가 입었던 옷을 빨지 말고 오라고 할까요? 살려야 되는 그 사람의 체취가 있어야 되니까.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이 저승사자한테 대신 살아있는 돼지, 말, 소, 개도 포함이 돼요. 닭도 기본이고, 그런 것들한테 내 체취를 묻혀서 나 인간처럼 보내는 거야. 물론 거기다가 인수대명, 식신대명, 뭐 여러 가지 대수대명 이렇게 글로 쓴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안하면은 손톱, 발톱을 깎아서 내 입에 쌀, 뭐내 나이 숫자만큼 입에다 물었다가 침이 묻어 있으니까 체취가 아주 타액이 정확하게 있죠. 그거를 뱉어서 그거를 소재에 싸서 닭의 입에다 넣던가 돼지의 입에 넣던가 그 옷에 같이 넣고 머리카락도 몇개 뽑아서 넣고 그렇게 해서 명을 이어가는 하나의 흑마술이고 비방술이고 방법을 우리는 대수대명 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섬찟하지? 근데 그게 정말 사악한 인간들의 그 영혼에 이제 빙의 걸린 환자들한테는 마방질을 쳐서 대수대명을 치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허수아비로도 하죠. 사람 모양으로 그 사람 옷을 다 입혀서 지푸라기로 인형을 만들어서 가면까지 쓰고 관에다가 그 인형을 넣어. 이름 써놓은 걸. 그리고 간뚜껑을 닫고 실제로 가면에 묻어. 그리고서는 이제 발로다가 밟는 비방도 있고 비방에는 제가 능통하니까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 의식은 대수대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나 또 오컬트적인 거예요. 난 너무 좋아해. 네, 선생님도 만족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시청자분들한테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 사랑합니다.